지금부터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본포문화원이 주관하는 경기민속예술제 활성화 사업인 제24회 경기도 민속예술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식순에 따라 국민의 예배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내 외빈분들께서는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이어서 본포문화원 제24회 경기도 민속예술제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제위원장이신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김대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포문화원 원장님이시자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박계일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내빈 여러분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먼저 축제위원장이신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김대진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 문화원 연합회장 김대진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그동안 우리 시민들을 많이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떠나나 보다 그랬더니 요새 또 이렇게 재발이 돼가지고 많은 여기에 참석하신 또 우리 군포시 시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청결에 앞장서고 방역 운동에 더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 군포도 이제 안양권이죠. 옛날에 안양시였었는데 저는 집이 판교입니다. 이 하우곡이 넘어가면 이제 판교고 저는 그 판교에서 좀 지금보다 젊었을 때 농협조 앞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농산물 생산된 거 우리 농협 조합원들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이 안양시장에 와서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양은 다른 어떠한 타곡보다는 우리 같은 동네다 이렇게 인식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그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산에 가서 나무도 해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청계산에 가서 우리 아버님 마차 끌고 가서 이제 그 예?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뗄나무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이제 우리 나이가 좀 어르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문화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에는 제가 그 경기도 문화원연합회장을 작년도 3월 12일 날 취임을 했어요. 취임을 해가지고 예술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전에는 31개 문화원을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예술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20분에 맞춰라, 30분에 맞춰라 이런 시간의 압박감 때문에 제대로 예술제가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예술제라는 것은 각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는 예술제고 지역, 그 예술제가 지역 예술제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각 지역별로 순수한 예술제를 실행을 해보니까 굉장히 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좋아하시고 어떤 시민 가보니까 예술제 하는 날이 잔치날이더라고요. 그 지역 주민들이 한 곳에 다 모여서 막걸리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돼지도 한 마리 잡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마을 축제예요. 그것이 바라는 우리 예술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시에 갔더니 국회의원, 시장, 시의장, 도의원, 시의원, 위주관단체장들이 다 참석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지역
문화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시에 갔더니 그 문화재가 동별로 문화재가 있어가지고 경연대회를 해요. 시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그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한 기억도 있고, 오늘 여기에 우리 젊은 좀 예쁜 이렇게 아가씨들이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이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이 고령 사회가 돼가지고 예술제에 참여하는 분들이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군부시와 보니까 나이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해줘가지고 앞으로 예술제가 더 획기적인 발전이 되지 않나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또 관계되시는 우리 문화원 관계되시는 이모님도 참석하셨고, 또 뒤에 시민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고, 우리 군포시의 예술제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 다른 데 가서나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우리 것, 순수한 우리 것을 찾아서 발전시키고 이러는 것이 문화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술제에 우리 또 젊은 예쁜 이렇게 아리따운 우리 아이들이 함께 준비돼서 더 발전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오늘 예술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군포시에 전신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예술제가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그 어려운 시기지만은 이 시기에도 무릅쓰고 참석하신 우리 문화원 임원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일부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군포 문화원이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숨어있는 이러한 문화재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군포시에도 문화재단이 있나요? 있어요? 예, 문화원은 우리 뿌리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원이 이 사업에 앞장서지 않으면은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다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경쟁 심리보다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고유 전통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문화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원 사업에 적극 참석해 시민들이 참석해 주실 때 안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진학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당연히 시군의 이 문화원이 설립돼야 되고 역사 전통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라는 그런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이 문화원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실 분이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더 우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문화원 사업에 우리 또 군포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유 문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리랑 몸은 우리 전 세계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옛날에 못 살았지만은 이제는 10대 경제대국이 이만큼 발전됐고, 그건 우리 문화입니다. 문화에 앞장설 수 있는 것, 앞으로도 앞장설 수 있는 것은 우리 문화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우리 군포시의 시민들이 군포문화원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군포시의 앞으로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숨은 문화재를 발굴을 해서 앞으로 문화사업을 활성화시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쁜 우리 아가씨도 이렇게 앞에 와서 있으니까 다 형제자매 같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신데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군포문화의 무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 문화원단체 김대진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 어린 학생들은 속옷을 챙겨서 다시 원위치로